자, 김도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2, 읽기 연습.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 I'm rain. I'm rain. 뜻. This 난 rain이다. 자기의 이름이 뭔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게 나는 What's your name? 레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What's in your name? 그렇죠. What is 줄임말이다. 그렇지. What is your name의 뜻은? 나 이름 무엇이지? 그렇죠. 무엇이니 한 거야. What is가 너의 이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치고, 그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이니?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Who are you? 그렇지. 오. 그래서 넌 누구니? Who are you? Who ar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are you? 했더니? Who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rain 하는 거죠, 지금. 또는 what's your name 했더니 I'm rain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A face. lot of people know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의 이름과 얼굴을.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는 이거죠. 누가 a lot of 사람들이. people이 뭐 한다? 너 한다. 무엇을? My name and face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How man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예. 나오는 날짜니까 하듯이요. 그렇죠. 자, 이거 그럼 뜻이 이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상상해보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그럼 얘는 묻는 말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What? 그렇지. What What do? do What do?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지. 오,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그렇죠. A lot of people. 앞만 길어봤자. People는 안 길어봤자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그치.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그들이 아닌 무엇을 What do they know? What do they know? 했더니?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까? 누가 너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한 거죠. 문장의 주어라 했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누가 이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땅콩처럼 표시해 놓은 걸 보고 누가다라고 그러죠. 누가다. 누가 a lot of people이 이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라 그러고요. 얘가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해서 하다시 do를 사용해서 다를 만들어서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했냐? 원래는 여기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와요. 이때는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래서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이렇게 하면 누가 너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야. 오케이, 뭐라고요?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했더니 후에 대한 대답.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자, 특이한 점은 요거. 그렇죠? 얘기는 day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는 두가 숨어있죠? 네. 근데 물어볼 때는 어떤 사람 한 명이 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마치 뭐인 것처럼 he, she, 이신 것처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does요. does가 들어있어서 who know가 아니고 who knows 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그래서 누가 네 이름 네 이름과 얼굴 아니? 라고 묻고 답하는 거 뭐라고 물었더니 누가 너의 이름과 얼굴을 아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o does who 누가 아니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알겠습니까? 네.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했더니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they don't know m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이거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다. 나의 이야기. 그렇죠. 그들이 내 얼굴과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기의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얘기하겠죠?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I 빼먹었는데요.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Looked at me. Looked at m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No one looked at me. Looked at me. Looked at me. Looked at me. Hey, 이건 또 무슨 뜻일까? Looked at me요? 아니, 전체 문장 전체 뜻. 몇 년 전에. 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있죠. 얘는 누가다 부분이고요. 누가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다. 누구를? 나를. 됐습니까? 뭐 얘는 여기다 놔두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 Why?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잠깐 없다 치고. 네. 됐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우리말로는 오케이,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아무도 너를 안 쳐다봤어? 됐습니까? 네. 왜? 오, 바로 하는 거야? Why? You are
자, 보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는 아무도 쳐다보 누가다 누가 아무도 뭐았다 쳐다보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묻지 않는 말 여기다 쓰고 나서 바꿀 거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가 뭐예요? No one looked at이죠. 그 다음에 me는 you로 바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묻는 말로 바꿀 거야. 자, 지금 no one looked at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단데 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로 바꿀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이 속에 뭐 들어 있어요? 디드가 들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로 바꾸고 싶으면 Why did no one look at you? Hey, 왜 너를 아무도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그랬더니 대답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No one looked at me.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Because 쭉 계속 얘기해요.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했더니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이거 유명하지 않았다. wasn't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wasn't는 뭐를 줄여놓은 거죠? Was not. was not을 줄인 거고, was는 뭐의 무슨 형? 지금은 둘 중에 뭐? 뭐의 과거형이에요? am의 과거형이에요? is의 과거형이에요? I am not. 그렇죠.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I am not famous. 내 I 과 is not은 좀 어리지 그렇죠. 내가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am을 과거형인 was로 바꿨죠. 오케이. 이 속에도 또 뭐가 보여요? did가 숨어 있죠.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예, 뜻은?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So 뜻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연습했다. 연습하고 또 오. 됐습니까? 연습했다. 자, 근데 그래서라는 말을 원래대로 돌리면 왜 연습하고 연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찾아오지 않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렇죠.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또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 Because Because Oh, 훌륭해. 도원이 한 번씩 선생님 깜짝깜짝 놀래킨다니까?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그쵸?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됐습니까? 또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연습하고 연습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러면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because I wasn't famous. 오 척척인데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cause I wasn't famous.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why? 그렇죠. 와우. 그럼 이것도 만들어 볼까?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Why you practice and practice? 자, 이거는 너는 연습하고 연습했다야. 네. 묻지 않는 말이죠. 묻는 말 만들어줘야죠. 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렇죠.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What did you Why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렇죠. 됐습니까?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Why에 대한 대답. Because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 됐습니까? 그럼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I practiced and practiced. 또는 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했어. 또는 뭐 유명하지 않아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a big star. 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Now 지금. 지금. 그렇죠. 이제 이제 뭐 현재 뭐 이런 뜻이죠. 다 비슷한 뜻이고요. 뭐 이래도 되겠죠. 난 대단한 스타다. 그러니까 모두들 내 얼굴과 이름을 아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는 제일 끝에 있어야 돼. 네. 됐습니까? 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빅스타란 대답 듣고 싶어. 네. 그쵸?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빅스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빅스타는 When? 언제? 이름일까? 언제? 뭐라고 물을까? 너는 뭐야 이제? 너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너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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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now? 했더니 Are you에 대한 대답은 Are you니까 I am 하겠고 What에 대한 대답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I am big star now.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했더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I am big star. I a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무슨 뜻일까요? 예. 네. 나는 그렇죠. 나는 빅스타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그런 거 내가 뭐 엄청난 스타가 됐건 말건 신경 안 써. 네.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계속해서 그렇죠.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now. Today. I'm 연습하는 중입니다. 오, ing가 둘 중에 뭔지 잘 알았네. 연습하는 것, 연습하는 중. 연습지원에서. 그래서 오늘.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나는 뭘 하는지. 오. 그러면 여기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묻겠죠. 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는 너의 연습실에서 오늘 뭐 하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What are you do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묻고 답하기 뭐라 그랬더니? What are you doing in your practice room today? 했더니?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집에서 어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I am practicing 했으니까 Are you practicing? 하면 묻는 말 되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연습하고 있는지 묻고 답하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했더니? Okay.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하는 중이니는 What are you doing today였죠. 너 오늘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I a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Okay. 120점. 예. 대단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